학생 승리를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지표 스택.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네. 장홍 옆에 최리나입니다. 네. 그래요. 아, 오늘 코스피가요, 반등세를 접고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했습니다. 1945선까지 밀렸다가 1950선 겨우겨우 지켜냈는데, 그리스 연정 실패가 그리스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유로존 리스크가 크게 좀 부각됐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홍 씨, 그리스 연정. 연정이 뭐죠? 연정이요? 네네. 뭐, 연민의 정이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리스하고 그 유럽 쪽하고, 네. 끈끈한 그 연민의 정이 지금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스하고 예. 유럽 다른 국가하고 이제 러브라인이 있고 막. 예전에 있었는데. 예. 이제 연민의 정이 이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 연정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근데 배현정 씨. 소모그리 국밥. 아, 여기 점 나신. 예. 예. 저 배일섭 씨 부인인 줄 알았잖아요. 예. 여기 점 찍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정동진 씨 됩니다. 네. 그래, 아니 그나저나 오늘 화장했는데 안 한 것 같은 우리 장훈 씨, 내일 네. 시장의 예고편을 준비하셨다고요? 아, 내일 주식시장의 예고편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다. 웬 내 목을 조여오는 거야. 내일 하루만 잘 버티면 돼. 팡! 옵션 M만기. 이야, 아, 너무 야. 괜찮아요.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예. 야, 소름이 쫙 돋네요. 예. 예. 내일 하루만 잘 버티면 또 금요일 장. 예. 뭔가 좀. 근데 예고편을 만드는 사람이 잘 모르고 막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예. 좀 들고. 그죠? 콜이, 콜과 풋은 어디를 말하는 콜이요? 거예요? 네. CLL, 콜. 골다. 컬렉트 콜. 네, 그렇죠. 이런 풋, 콜, 절다. 풋, 발. 어, 너무 명쾌해요. 진짜 브런치 저녁에 이어서 영어 시간 같아요. 땅, 동두천 영어. 헤일마을. 이태원.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지금 1950 가까이서로 지켰어요. 웃고 떠들 때 아닙니다, 지금. 네. 왜 그러세요, 사람이 지금. 예, 알겠습니다. 김수용 씨, 뭐 네.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아, 뭐 유럽의 그 성장 논리와 그 긴축 논리가 지금 팽팽히 아,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봐 얘기가 네. 다르잖아요. 고급스럽다. 그런데 예. 뭐 못하나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고. 아, 금마무리 되나요? 네, 마무리 됐습니다. 성장 긴축하시네. 그냥 수박 겉핥기 좀 해요. 아, 뭐 길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니, 내내 네. 포장이 럭셔리하잖아요. 네. 아, 그럼요. 죄송해요. 저는 엠망키 이것만 하고. 그리고 그 중국. 네. 중국의 그 이제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죠? 우리가, 아. 대통령 발표요? 아, 중국에서 발표가 나옵니다. 예. 네. 아, 거기서 우리가, 아. 진짜 간과해야 될 점은. 여기서 제가 화두를 던지죠. 네. 너무 기대하지 말라. 이런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네. 받아주시죠? 최리나 씨. 예. 네. 좋습니다. 자,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장훈 씨가 얘기해준 대로 내일이 5월 옵션 만기인데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죠? 전략과 또 종목 고르는 비결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를 좀 드릴게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요, 김수용 장훈 씨가 여러분들처럼 전문가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짤 겁니다.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승패자를 가리는 배틀 코너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종목을 전문가들이 직접 하나하나 살펴드리는 종목상담 김현장 코너도 1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은 특별히 이성대 전문가님께서 투자하는데 그 비법에 관해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이성대 전문가님은 오늘 1부에서도 함께 하실 거니까 2부도 오늘 특별한 날이니만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수용 씨, 네. 수박 겉핥기 시 김수용 씨가 참여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겉핥기를 알려드릴까요? 아니.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아요. 네. 아,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장홍팀, 김수용팀, 누구에게 상담을 받을지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자, 그냥 보내지 마시고. 네. 집에 지금 종잣돈이 있습니다. 네. 네. 주식을 좀 사서 많이 좀 불리고 싶은데 어떤 네. 종목을 어떻게 사면 될까요? 아니면 뭐 장홍 화이팅, 김수용 씨 화이팅, 뭐 네. 김수용 씨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귀여우세요. 뭐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네.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뭐 장홍 씨는 뭐 하트, 하트, 하트 이런 거 좋아하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하트 앤 하트. 왜 했을까요, 이건? 그래? 그래요. 자, 좋습니다. 힘차게 오늘도 주식주 스트라이크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개념 버라이어티 주식쇼 시작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호 쇼죠. 오늘도 역시 김수영 장우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자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성훈대 전문가 그리고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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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주식쇼 스타일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은 약간의 변화를 감지하셨을 텐데요. 그 변화 왜 생겼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배트 1억쇼 진행 방식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배트 1억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주면요,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매일 수익률을 체크한 다음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당연히 승자가 되겠죠. 하지만 게임입니다. 페널티가 없으면 재미가 덜하겠죠. 주식배트 1억쇼 페널티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파시오 한 종목을 팔아야만 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가 조언을 주면요,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잘 가지 못하고 부진할 경우엔 승리한 팀을 의도하는 다른 반전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도 김수영 장우 씨에게 1억 불리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장기가 있으신 분인지 직접 멘티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씨, 오늘 멘토님이 아주 독특하세요. 네, 독특하시죠. 아주 개성 있는 바로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장웅 씨 목소리로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장웅 씨의 멘토 전문가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네, 뭐 옵션, 엔만기 이런 것처럼 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뭐 더 이상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일단 잠시 후에 네. 그 수익률 저희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장에 어떻게 저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네. 자, 저의 멘토가 되실 분은 자 주식 천왕이라고 사실 쓰고 계신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아, 주식 귀신입니다. 자, 박준남 전문가입니다. 중대형주, 시세파동을 통한 수익과 운영 전략, 거시, 미시 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지도주 파독타기 운영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천왕, 주식 귀신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now 공개합니다. N-O-W, 왜 하네요? N-O-W. Right now. 그래요. 침이 이만큼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개그맨 시험을 봐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개그맨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마시고. 아니, 이 방송을 보면, 네. 제가 제일 점잖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맞아요. 김수영 씨를 여기로? 아니, 그다음에 개그맨 같고. 아니, 그다음에 저고 예. 전 그다음에 조금 웃기려고 하는 네. 거 있고 정말 웃기세요. 저는 맥시멈을 한번 최대한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원래는 제 성향이 아니에요. 제일 감각이 있어요. 진짜 웃겨요. 네, 얼굴로 한번 웃겨 보려고요. 자, 근데요. 애기나, 정말 왜 그러니?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성대 전문가님과 주식 천왕, 주식 귀신 박준남 전문가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예. 원래 이성대 전문가님. 네. 장우 씨 옆에 계시잖아요. 추세 시작점만 공략한다. 어떻게. 맞습니다. 예. 이쪽으로. 뭐 장우 씨가 어제 고정현 전문가 뭐 트레이드 하실 분이 계시다 하더니 이성대 전문가였나 봐요. 뭐 제가 쫓겨난 건 아니고요. 아, 네네. 그럼요. 예. 뭐 이제 최근에. 과감하게. 예. 김수용 씨 예. 팀이 네. 최근에 좀 실적도 좀 저조하고 수익률도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이쪽에 체력 보관 차원에서 네.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야죠. 구원 투수로.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전에 그 선동열 선수 구원 네. 투수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성대 전문가가 저희 팀으로 왔습니다. 네. 그 LG 트윈스 김용수 선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김성근 감독 SK전 김성근 네. 감독이 네. 그 박현준 선수를 LG 트윈스로 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패했을 때보다 더 비통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사실 그 이성대 전문가를 김수용 씨 팀으로 저희가 그 현금 트레이드 하면서 네. 네. 현금 얼마에 트레이드 됐나요? 현금 사실 뭐 한 100억에 사실 뭐 이렇게 트레이드 시켰는데 네. 정말 이 주식해서
깡통 계좌가 된 것보다 더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만큼 너무 그 아까운 선수 하나를 네. 네, 좀 김승우 씨가 너무 지금 연패에 지금 허덕이고 네. 계셔가지고 네. 여기서 네. 한번 웃긴 멘트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에요. 아 해주세요. 아니에요. 아 부탁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 형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아 짠해서 개그맨은 안 준비 못했어요. 아 뭐 자꾸 시키고 그래요. 네, 준비 그 못했다니까. 소개 멘트 아르르 그거라도 해주세요. 네. 아 이 성들레. 네. 진짜 그거밖에 없군요. 닮아집시다. 이성대 전문가가 이성대 전문가님이 네. 지금 굉장히 안심하게 해서 아 이제 드디어 좀 벗어났다. 네? 김수용과 잘해보리 이런. 네. 아니 뭐 꼭 그건 아니고요. 이제 원래 장웅 씨가 이제 처음 제가 나왔을 때 이제 그 많은 금액을 손실을 보시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거나 이제 부실주를 매매를 많이 하셔서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그래서 네. 제가 분명히 좀 바꿔드리고 오고 싶었는데 네. 뭐 그런 상황이 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좀 옮긴 것 같아서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저 그거 생각나요. 개그 콘서트 또 개그 욕심 안 되는 안 돼. 네. 미안합니다. 당황스럽네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니 아까 김성 씨 뭐 50선 지금 창고에 40선에서 좀 가뜩이나 턱걸이하는 마당에 지금 네, 그래요. 장훈 씨가 못 웃기니까 그 화가 또 저한테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김수영 씨,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예. 이성대 전문가가 또 그 ROTC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아. 네, 그래서 학군단 출신. 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리더십이 좋잖아요. 네. RT 출신들이. 네, 네. 믿고 잘 따르겠습니다. 전 사병 예비역 병장입니다. 아, 따르십시오. 네. 예, 자, 여기 또 뭔가 비장한 새로운 팀의 어떤 그 팀워크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옵션 엔만기 예고해 주셨던 우리 장우 씨가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웃고 떠들 때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성대 전문가님이 네. 2주 전에는 현금이 제일 낫다. 그만큼 시장이 예. 불안하다 했다가 일주일 전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기운이 감돈다 하셨었는데 예. 오늘도 조금 예. 이곳은 조금 하락의 기운이 좀 보여지지 않나. 어떤 분석해 주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시장이 지금 뭐 이제 하루 한치 앞이 어두울 정도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프랑스 총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프랑스 총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에서 상당히 좀 좋은 기운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중국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있다 보니까 뭐 지난주에 이제 고용 지표는 안 좋게 나왔지만 버냉키 의장이 최근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정도에는 상당히 좀 좋은 기운이 이제 돌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리스 문제가 갑자기 또 이제 복병으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악재라는 게 시장의 악재라는 게 지금 당장 터져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가 투매가 나오건 하락을 하건 이런 상황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네. 아직 그 악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난다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악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아니 거래소 지수상으로 지수상으로도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 좀 되고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나가는 게 이제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저점이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저점 라인 때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저점 라인 때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원래는 1960도 안 깨졌다가 얼마 전에 1960이 깨졌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50이 장중에 깨졌었는데 이렇게 저점 라인 때가 계속 낮아진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제 접어드는 초입기에 보통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도 좀 있는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당장은 이런 불안한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았다가 어떤 하락 추세의 초입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시장 분위기라면 역시 또 현금만이 답인지 대안은 없습니까? 예. 일단 오늘 뭐 저희는 오늘 아침에 이제 주식을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핵심인데요. 악재가 지금 바로 터지면은 상황, 지난주 이제 미국 시장 고용 지표처럼 아예 터져가지고 한번 확 밀리면은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이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반대로 이제 그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다음 타이밍을 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중소형주가 대안이다 이런 언급도 좀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 왜냐면은 이제 코스닥 종목, 코스닥에서 최근에 기관들이 며칠 전부터 이제 몇백억씩 계속 사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관들이 아주 가끔가다 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코스닥에서 몇백억씩 이렇게 사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전부터 해서 아몰레드 장비 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머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지수는 안 좋았지만 종목별로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코스닥 쪽은 약간 좀 괜찮은 상황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폭이 크지 않고 좀 버텨주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수가 만약에 밀릴 경우에는 올라가던 종목들도 끌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좀 대응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저점 1954였는데 오늘 장중에 1945까지 밀렸습니다. 1945. 121선까지는 한번 밀릴 것이다 했는데 기어코을 밀렸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에 좀 출렁출렁 하면은 이렇게 급락은 아니지만 쪽쪽쪽쪽쪽 계속 더 빠질 것도 같아요. 어디가 지지 라인입니까? 지금 이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계속? 예, 저기 제가 한 달 반 정도 출연한 지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부터 제가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제가 원래 사실은 거래소 종목을 제가 운영을 하는데 제가 스모캣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서도 뭐 분석을 필요로 하는 종목들, 저평가되는 네. 종목들을 가져 나왔던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TV를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우리 일반 투자자나 그 개인 투자자들의 적이다. 네. 요즘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미국에서 지표가 나오고 뭐 중국에서 지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유럽에서도 뭐 계속 악재 나오면서 또 G20 네. 대책도 계속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지표를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직접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유럽 악재를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 뭐 유로전 탈퇴한다는 시점에서 지금 많이 유럽 쪽 많이 흔들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은 차트 열어보시면 유럽 쪽을 다 한번 저기 체크를 해보세요.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중이고 뭐 그리스 유로전 뭐 존속을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 유럽 위기에 대해서 지금 재점화가 되니까 뭐 또 다시 EU에서 긴급정상회의를 23일 날 열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 부분도 이제 약 처방이 나오는 거죠. 급속하게 급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무정부 상태인 지금 그리스 현 상황을 봐도 이미 끝까지 갈 대로 가야 회생을 하든지 네. 예, 약이 극약 처방이 나온다.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가 단기 국채가 이미 6%를 일단 예, 초과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그 모든 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2008년이나 9년을 떠올리다 보면 사실 고점에서 지수가 떨어지다 보면 그때는 큰 악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저기 큰 메이저들의 물량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큰 악재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이제 사물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왜 가장 바닥 부근에서 악재가 나오느냐.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메이저 분들이 세계 우리 경제를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 왜 바닥에서 그렇게 큰 악재를 던지냐면 가장 싼 값에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다 지수 분석하고 지표 분석 좋아요. 참고도 해야 되고 또 궁금해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은데 왜 그들은 고점에서 악재를 크게 노출시키지 않고 가장 가파를 때 가장 바닥에서 악재를 노출시키냐.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바닥에서 싼 값에 예, 헐값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 예, 자, 우리 국내 지수 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반 동안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봐도 리먼 사태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예, 경기 불황이나 예, 정치적인 불황을 또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흑인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그 예, 정치가 변화가 되었었죠. 예,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그러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또 보시면 지금 아마 저기 저희 국내 쪽도 그렇고 프랑스 유럽 쪽도 그렇고 아마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수가 좋아서 조금 버티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일전에 저 이성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악재가 아직 노출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네. 뭐 유럽 위기 재정을 하지만 뭐 어디가 진짜 디폴트 무정부 상태까지 가서 어떻게 뭐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지켜보면 화학주나 건설주, 철강주 뭐 주가 하락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기 화학주, 정유주 제가 엄청 크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 어필을 해드렸죠. 지금 기름값이 고공행진함으로써 기름은 뭐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기름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아직까지 그 낙폭 가대해가지고 또 화학주를 들어가신 분이 있을까봐 나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그때 단기 낙폭이 가대됐는데 물론 단타로 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을 떨어뜨렸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주식을 상승한 데는 대중의 분위기로 올라갈 수 있지만 주식을 네. 떨어뜨린다는 것은 떨어뜨릴 만한 이유가 꼭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매니저가 주식을 떨어뜨렸는데 바로 올리려고 떨어뜨립니까? 네. 그러지는 않아요. 않겠죠. 예, 절대 아니 내가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지. 무슨 주식을 뭐 자기네들 올리려고 바로 올리려고 했으면 주식 물건값을 왜 떨어뜨립니까? 그럼 시장은 한동안 좀 급하게 바로 반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그렇죠. 바로 네. 반등을 하죠. 바로 해가지고 악폭이 심하면 잠깐은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왜 공이 뭐 떨어지면 살짝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자꾸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속임수에 많이 넘어가시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고점에서 서서히 내려올 때는 바로 내려오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그분들도 계속 순차적으로 내리니까.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붙이면서 여러 가지 호재를 많이 갖다 붙인다는 거죠. 예, 극약 처방을 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현금을 다 가지고 있기는 힘들 거예요. 어떤 투자자한테 현금을 100% 다 가지고 있으라고 뭐 말씀을 해도 그게 지키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비중을 확 줄이시든지 아니면 아주 그 주변에 뛰어난 뭐 전문가나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서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IT 자동차는 괜찮을까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마무리를 드리고 지금 전기전자 쪽, 자동차 쪽 이제 몇 종목, 소수 종목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뭐 어떻게 요즘은 좀 잘 나가고 잘 선택하다 보니까 안티도 많이 생겨요. 예, 뭐 기관 쪽에서도 그렇고 예. 예, 일단 회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방송을 하고 이렇게 그 일반 투자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분들의 편이기 때문에 지금 신분이 예, 그런 분의 입장에서 제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 삼성전기, SDI 뭐 좋죠. 예, 그리고 저기 뭐 운송 장비 쪽에 자동차 좋고요. 기아차, 현대차 요즘 오늘은 중공업주 엄청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지분을 봐보세요. 외국인이 더 많이. 예, 당연히 막 50%가 넘어가면 네. 일단 법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있는 회사지. 왜 그냥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외인들한테 다 간다는 거죠. 배당금이나 이익이나.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삼성전자를 보면 옛날에 지수를 본다고 그랬죠. 삼성전자를 올려놓고 지수를 많이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살아있는데 지수가 떨어지니까 아직 주도주는 안 죽었다. 물론 현대차도 지분이 한 44%인가 8%인가 돼요. 물론 곧 있으면 그것도 50%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패러다임이,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주도주 하면 삼성전자, 지금, 예,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 근데 그쪽에 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과연 우린, 그 사람들이 외인이 산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서서히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망각을 시켜주는 게 주도주는 살아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예,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이 무서운 거, 이런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모든 일에 저기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 모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그 99%의 투자자가 1%를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9%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정보를 주다 보니까 좀 외압도 있고 나름대로 좀 예, 트러블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본질을 보셔야 돼요. 왜 삼성전자가 가는데 나머지 주가는 다 흘러내리냐.
예, 그걸 명분을 해서 다른 걸, 예, 물량을 이래 넘겨준다는 거죠. 물량을 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거면 한 가지에 이렇게 딱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유연하게, 유연성. 네. 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와 자동차나 다른 거 빠지냐. 대신 상승 주도라면 주도주가 살아있다 다른 종목도 올라가야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요즘 외인 1조 이상 예, 좀 매도 기간 있고 매도하고 또 기간도 보수적인 입장이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나 시청자분들에게 반드시 이번에는 혼란스러운 장이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장이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꼭 투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전략서 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김수영 장훈 씨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기 이전에 어제 김수용 씨는 삼성전자, 기아차, 삼성생명을 오늘 시초가에 편입하고 싶다 하셨었고요. 장훈 씨는 콤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주 발빠르게 편입을 눌림목에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한번 열어보죠. 네,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참 힘들었는데요. 오스텍 임플란트가 이틀 연속 물리면서 약간 손실이 커집니다. 자연과 환경 괜찮고, 예, 두산 중공업, 오늘 두산 인프라코 그 굴삭기 관련 악재가 나타나면서 같이 좀 밀렸고요. 삼성전자, 삼성생명, 기아차는 역시 크게는 안 빠진 모습. 삼성생명은 오늘 시초까지 잡았는데 오히려 1% 가까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역시 SL은 여전히 효자 노릇 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좀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포트폴리오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스텍 임플란트가 조금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연과 환경은 좀 오히려 손실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두산 중공업이 안타깝게 됐어요. 오늘 기계업종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했었죠. 자, SL은 수익이 그럭저럭 두 자릿수 13, 14, 15%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편입된 세 종목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기아차. 오늘 종가상 기아차는 역시 21선 8만원 지켜주는 모습이 였습니다. 수익이 약간 손실이 안 나고 있다고 하지만 1% 정도에 그쳤고 삼성전자도 지금 약간 쉬는 구간 정도에 있어 보입니다. 삼성생명 좋네요. 자, 이번에 장훈 씨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약품 CJ&M 어머어머어머 CJ&M의 수익이 동화약품을 초월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속도를 확 뽑아내는 CJ&M 효자가 새롭게 생겼네요. 대동공업과 서암기계공업 역시 기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조용하고 이랄콤은 오늘 실적 내놓고 오히려 약간 예,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콤텍 시스템 발빠르게 수익을 내주리라 기대했었는데 매수가 미도달인 것 같네요. 자, 이제 가격과 함께 좀 살펴드리면요. 동화약품 CJ&M 8%대 아주 나란한 효자 1, 2위 하지만 1위와 2위의 수익이 바뀐 모습이고요. 자, 대동공업은 조금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네, 이라이콤 오늘 뭐 추천하신 이성대 전문가님이 또 상대편에 가 있어요.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콤텍 시스템 안타깝게도 오늘 4% 정도 올랐지만 매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모두 다 종목이 좀 불안한 것 같지만 언뜻 총 수익률이 누가 더 많이 났는지 저는 좀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치 채셨습니까? 이제 총 수익률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창우 누가 오늘 승리했을까요? 또 창우실까요? 결과는요? 창우 씨 축하드립니다. 5연승 이제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아, 제가 뭐 어제 그 사실 그렇습니다. 예. 좀 건방지게 방송이 되겠죠? 예. 아, 넘어지지 제가, 마시고요. 아니 뭐 네. 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우리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친구가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때 네. 그렇습니다. 뭐 숨 쉬는 것보다 주식이 더 쉬웠어요. 네. 아 그래요? 요즘 저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사실 뭐 자랑을 안 해드리고 싶어도 안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동화약품하고 CJ&M이 정말 저한테 효자거든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박준남 전문가의 작품이죠. 작품이에요. 예. 사실 뭐 지수가 빠지고 장이 안 좋고 외인들이 뭐 예. 다 뭐 팔고 있다, 뒤로 팔고 있다 그래도 가는 건 갑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쓰레기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너무너무 사실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김수용 씨 얘기 들어보기 네. 이전에. 네. 난 쓰레기 갖고 있니?
아니 되게... 김세용 씨 네. 이제 제가 예민해졌어요. 아니 이제 어떻게 연패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오연패. 한두 번은 그냥 웃고 넘겼는데 네. 오연패하니까. 8연패 되겠어요. 발레보? 아 너무 예민해지네요. 자그마한 일에도 화가 막 나네요. 아, 그러니까 멘트가 달라졌어요. 점잖은데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게 좀 모가져 있어요. 예. 이성대 전문가님 어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유가 좀 많아서 오버 액션이 좀 나올 정도의 장우 씨 이제 상대편이 됐는데 주식시장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맞아요. 그 자만하는 순간 그 다음날 보면 항상 또로 빠져 있어요. 네. 이게 징크스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같은 징크스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 8연승 할 때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그쵸? 그러게요. 이성대 전문가님 예민해져 있는 거 정도는 괜찮지요? 뭐 지금 뭐 이제 제 편이 됐으니까 초예민. 네, 충분히 뭐 괜찮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자. 아니 지금 유화숙 작가님의 그 원고를 지금 물어뜯으시는 거예요? 찢으시는 거예요? 예. 중요한 쪽 가격 뜯겠다. 예, 잘 수리하고 계십시오. 자, 이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예민해져 있는 김수용 씨와 이상하게 많이 여유가 생기신 장우 씨인데, 자, 박중남 전문가님, 어쩜 이렇게 능력이. 아,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 천왕이 아니라 주식 귀신이라고요. 진짜요. CJ님이 이렇게 속도를 낼 줄이야.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송 출연을 또 많이 안 해봐서 처음에 좀 많이 떨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처음에 나온 종목을 좀 실패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회원도 있고 돈을 많이 내시는 특급 회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말 불특정 다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손실이 어떻게 하면 안 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네, 그 고민 속에 우리 장웅 씨를 위한 마음도 있죠. 예, 당연하죠. 그보다는 또 그래서 시장이 많이 또 불안하기도 하고 뭐 저점에서 계속 올라가는 옛날 같이 뭐 작년에 그런 장도 아니고 그래서 분석을 많이 한다 어떻게 하면 지수에 조금 타격을 덜 받으면서 그런 종목을 추려야 될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지수에는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자산 가치도 좋고 저평가 있고 좀 재료도 있고 차트도 좀 안정되고 또 매집도 좀 되어 있고 그런 종목을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사실 종목은 선택은 했지만 올리신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형님들. 네. 사실은 또 이제 형님들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한 종목 좀 살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예. 사실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계속 한 3, 4주째 알고 계시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약품이 보이시죠? 예.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잠깐 확대를 해 볼게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봉 안 보시잖아요, 원래. 예,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일봉을 많이 보시고 자, 그렇게 하시니까 일봉에서 보면은 뭐 전고점 해 가지고 5,000원 많이들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이 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때 본질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으로 잠깐 돌려봐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차트 주의자들 정말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네.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직결을 하면 거리량이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부분. 근데 왜 올라가느냐? 그것은 방송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임상도 있고 그 제약협회 이사장님이 동아약품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가지고 계시고 물량을 많이 못 산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서히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아직도 저기 매수가 유효하니까요.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 CJ는 저는 제가 다 궁금해. 이제 121선도 막 뚫을 것 같은 기세가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 그 다른 분들은 좀 팔아라. 이게 처음에 좀 추천하시고 횡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CJ님도 가보고 분석도 하고 또 어깨에 몸 담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했는데 이제 전문가 분들께도 자기 종목 아니면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관심 있게 안 보고 그래서. CJEN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주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차트를 잠깐 보실래요?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가 갭상한가가 있는 주식이 가벼운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다는 거죠. 네. 예, 가벼운 주식은 절대 갭상한가로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주식들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네. 더디니까. 근데 방송에 출연하면 좋은 종목들은 며칠 좀 더디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면서 천천히 매수하시면 되고요. 사실 오늘 이 종목이 어제하고 오늘 큰 상승을 보였죠. 예, 보였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기간에 집중적인 매수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을 잘한 것 뿐이지 제가 이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제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지금 121선에 걸려있네요. 예, 네. 121선에서 걸쳐서 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CJ E&M이 이렇게 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임하이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네. 예, 슈팅 게임인데 상당히 좋았었죠, 반응이. 예, 또 돌풍적인 예, 인기를 또 가졌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계약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넥센이 인수함으로 인해서 매출 실적이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좀 적자를 타격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대표도 사임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2분기, 3분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방송 부문이나 영화 부문이나 게임 부문이나 상당히 좋은 재료가 많아요. 그리고 수급도 받쳐주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의 압력이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손절선만 감안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주봉 한 번 더 보시면 주봉에서도 22선을 뚫으면서 예, 그것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강하게 가시는지.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른 종목들은 제 종목이 아니니까 제가 빨리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대동공업이 저희 쪽에 잠시만요. 대동공업이 있죠. 예, 농기계 관련이죠. 예, 대동공업인데요. 잠시만. 예, 대동공업이 보입니다. 대동공업이 예, 진입을 한 이유가 이제 실적도 좋더라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안 좋은 점이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거래량 보고 들어간다고 요즘 무조건 가지 않아요. 그건 옛날 추세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보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고 거래량 부분에서 이렇게 끝나서 거래량이 터질 때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줄면 다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질 때 들어가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세가 너무 많이 몰려버리면 거래량을 죽여버리면서 계속 행보를 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한두 달 금방 지나가 버리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아마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21선 추세선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손절가 지켜가면서 실적은 물론 좋지만 시장의 압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손절을 정확히 지키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하나가 더 있죠. 예, 서한기계공업. 예, 서한기계공업. 예. 네, 서한기계공업. 잠시만요. 예, 서한기계공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예, 이것도 거래량이 터지고, 예, 제가 이것도 이제 거래량이 죽였죠. 예, 근데 11선, 예, 무너지고 또 21선까지 근처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죽는다. 그러면 다시 거래량이 재발생을 할 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콤택 시스템 못 잡았는데요. 한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어떤 종목이요? 콤택 시스템. 콤택 시스템? 콤택 시스템이요. 예, 제가 전에 알던 회사인데요. 예, IT 회사죠? 네, 예, 맞아요. 시스템. 뭐 안철수 테마로도 엮이고. 콤택 시스템. 예, 한번 또 분출을 했네요. 예, 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자꾸 분출한 거 따라잡다가 예, 내려가면 또 가슴 쓰러앉고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급등주들이고. 그런데 콤택 시스템에 5일선을 안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5일선 있죠,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5일선을 보시면서 매수를 하세요. 5일선을 여기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안착을 했으니까 다시 5일선을 밀린다. 그러면 5일선 밑으로 빠져나오면 좋고 기업적 분석까지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네네. 저희 클랩 오셔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예. 예, 하나 남은 이라이콤은요. 예. 사실은 원래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지만 이성대 전문가님으로부터 AS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적 발표를 겨냥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실적이 감소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한 해로 따져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전망이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는 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장우실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짧게 AS를 들어봤고 이번엔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를 이성대 전문가님이 살펴주시겠습니다. 어제 아, 네. 급하게 세 종목을 콱콱 네. 넣었어요, 오늘 네, 아침에. 거의 뭐 펀드 매니저예요, 지금 관리하는. 예, 거의 뭐 랩 관리하듯이. 네. 자, 어떻습니까, 포트가? 한 종목, 한 종목. 네, 뭐,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주식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L입니다. 뭐 최근 기관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15,800원대에서부터 19,800원대까지 연속으로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2차 상승 과정에서 이제 기관 매수세가 연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밀리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목표가를 한 21,000원대 정도, 21,500원 정도 보고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대신에 이제 최근 저점 라인 때였던 19,000원 깨지면은, 아, 일단은 이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올려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제 한만식 전문가님도 그랬는데, 김수용 씨가 네. 네, 최종 결정에 이걸 반영을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 손절가는 그대로인데, 이따가 한번 좀 생각해 봐주세요. SL 손절가 상향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 종목들 매수를 할 때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먹었다가 요즘에 토해내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느 정도 이익이 났을 때는 꾸준히 이제 챙기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상향하겠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연이틀.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자리가 깨지게 되면, 지금 자리가 깨지게 되면 저는 요 종목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타이밍이 이제 나올 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어제 한난식 전문가님이 12,000원 정도로 손절가 올렸으면 좋겠다. 근데 거의 그쪽 부근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저점 라인 때였던 이제 11,800원 정도 그 정도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봐도 되는데요. 깨지게 되면은 일단 회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타이밍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도 많이 밀리니까 손절 네. 가격을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이 있죠. 네. 이 종목은 뭐 제 스타일의 종목은 솔직히 아닌데요. 예. 이 종목 뭐 이제 급등락이 있는 종목에다가 게다가 이제 뭐 적자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약간 네. 좀 불안하기는 한데, 차트 흐름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600원 라인대가 깨지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산중공업 좀 봐주세요. 두산중공업 오늘 밀렸죠. 저희도 네. 오늘 아침에 매도를 했습니다. 와. 이 종목 5만원 아침에 이제 55,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반등이 약간 나오더라도 밀리게 되면 재차 저점 라인 때 깨지면서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동평균선 라인 때까지 올라오게 되면 보통 이제 올라오게 되면 하루 이틀 내로 위로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파를 못할 때는 보통 이제 손절 가격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손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하루 이틀 내에 돌파를 못하면 그 가격 근처에 있을 때 그냥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샀는데 다시 그냥 정리를 했고요. 예. 나머지 세 종목. 네, 뭐 삼성전자 지금 현재 이제 133만 1,000원인데요. 뭐 이 종목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사서 얼마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수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1분기 실적에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 과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종목도 뭐 이제 현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은 이 종목이 크게 수익률을 까먹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우상향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차트상으로는 지금 며칠 전 저점 라인 때였던 96,500원 요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고요. 그리고 기아차는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죠. 뭐 실적도 상당히 좋고 업황도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조정 과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포트에 그렇게 썩 악영향은 예, 안 줄 악영향은 안 주겠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두산 중공업은 약간 좀 정리 혹은 위태위태 의견까지 네.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돼서 양 팀의 포트폴리오 점검은 저희가 받아보았고요. 저희 룰대로 오늘 또 5연승을 장식 하셨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유가 여기까지 느껴져요. 김수영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을 매도시킬 수 있는 전략 타임 10초 장우 씨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전략 타임 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간도 좀 많이 지금 지체가 되고. 네, 이미 결정하셨나 봐요. 이미 결정 다 되어 있어요. 최종 결정은요? 제가 이틀 동안 지금 매도를 안 시키고서 자연적으로 그 손실이 깊어져 가지고 저 승리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매도를 했어도 불구 했어도 제가 워낙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겼겠습니다만 그 갭 차이를 더 벌리기 위해서 매도를 안 시켰거든요. 김수영 씨 표정 봐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매도 시키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내수 방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꾸 팔아요.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쭉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들고 가네요. 아, 물론이죠. 네. 아, 이성대 전문가님도 약간 주식 비중이 많다 그랬는데 김수영 씨. 아니, 주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쑥쑥쑥쑥 다 매도 하는 현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주식을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섯 분하고 동거를 하다 보니까 같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아우 너무 지금 뭐 헷갈려요. 네, 일단 뭐 매도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시죠? 고마워요. 네. 유견승 미리 축하합니다. 아 예. 늦지 빠르신데요. 네. 네. 자, 김숙 씨 유견승 말한 건 무리수가 아닐까 싶은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트폴리오 저희가 페널티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장욱 씨 포트를 위해서 우리 박준남 주식천왕님이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은 뭘까요? 몇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종목을 안 가지고 나오고 싶은데요. 예, 사실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투자자분들 가장 힘든 게 현금을 100%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손절하는 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럴 거면 차라리 보유를 못 할 거면 핵종목을 사라. 핵종목.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들고 나와봤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 금요일날 앞전주에 2부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던 금호타이어고요. 네. 앞전주에도 제가 수요일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또 같은 동종목이에요. 종목이 어떤 거냐면 금호타이어하고 한 종목은 새로운 종목을 제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미래나노텍. 아, 예. 예. 아, 장욱 씨한테 지난번에 한번 금호타이어 하셨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50원 차이로 이제 매수가 안 됐죠. 14,000원에 했었는데 간만에 찾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장이 좋으면 제가 바로 시가나 드리겠어요. 근데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저가에서 걸리면 우리가 바로 수익권으로 갈 수 있는 사자마자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가 사실은 저라고 왜 시초가 안 주고 싶겠습니까? 네. 바로 사서 좋은 종목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장이 안 좋으니까 바로 이렇게 사지 마시고 분할해서 사시고요. 금호 타이어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타이어 하면 금호 타이어 아시죠? 금호 타이어가 품질도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네, 근데 금호 타이어 직원 아니시라고 그때. 직원이 아니죠. 뭐 받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마시고 실적 수급. 그리고 탄탄한 주주 구성 타이어 원자재가 하락 인하로 인해서 실적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S에서 잠깐 저기 수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수급 보이면 기간이 계속 제가 이제 추천한 뒤로 개미들이 좀 붙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붙으니까 기간이 이제 또 왔다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지만 변함없다. 13만주 다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현금을 보유할 수 없다면 좋은 종목을 사라.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반드시 그러면 여기서 일봉에서 봅시다. 일봉에서 보면 지금 검은선이 11선인데 5일선, 11선 쭉 타고 가죠. 오늘도 다시 장도 안 좋았는데 안 밀렸죠.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21선 생명선 걸치면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종목을 볼 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에 대해서는 미래 나노텍을 가격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한 14,000원대 거기서 조금 머무는 것 같아서 비슷한 가격대에 제가 것 그걸 좀 빠뜨렸네요. 금호타이어 매수가는 지금 13,000원이죠, 여러분들. 13,000원이니까 매수가를 14,000원으로 드리고요. 목표가는 변함없이 18,000원. 그리고 손절가가 13,5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탄력을 받으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우리는 500원 아치만 손해보면 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손절가 타이트하게. 자, 나머지 한 종목 미래 나노텍 어떤 회사죠? 미래 나노텍으로 말씀드리면
LCD BLU용 관련 회사입니다. 그리고 강화 필름. 네. 강화 필름이라면 자동차에 들어간 필름이나 여러 가지 예, 전자제품에 들어간 회사고요. 제기 반사 필름 제조업체고 향후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또 전망이 됩니다. 전망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윈도우 필름이라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기업과 공동 사업을 제휴하고 있습니다. 아, 예. 광학 필름 말고 공기내성 예, 그 윈도우 필름이 필름. 건물이나 차량용 윈도우 필름 쪽에 들어가 있고요. 네. 판매 업체인 또 미래 윈도우텍을 이번에 계열사로 추가를 하면서 100% 자회사로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장훈 씨가 약간 이런 영어 무슨 텍 이런 종목에 조금 약해. 지난번 예, 테라 세미콘 안 사가지고 후회 막급이거든요. 그러니까 IT 쪽에는 상당히 분석을 네. 하는데 많은 또 지식이 필요해요. 사실은 IT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과 또 네. 신기술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자사주 예, 43만 주를 또 취득하고 있고 사주 조합에서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저평가 기업. 예, 여러분들 PBR 0.8, 뭐 유보율 1500%, 뭐 부채율 54%, 우량한 재무구조 누구나 좋아하는 거죠. 예, 이런 과거 자료들은 여러분들 참조만 하고 그리고 경영진 대부분이 삼성 라인이다. 아. 삼성 SDI니까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종목을 보기 전에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보시고 경영진이나 주주 구성을 보십시오. 다 그분들이 실적이나 판매나 영업이나 다 담당하신 분들이니까 회사의 그 향후 미래는 경영진들이 예, 판가름한다. 그걸, 예. 예, 그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아름다운 차트인지 뷰티풀한지 차트 예, 한번 볼까요? 예, 차트로 보시고 예, 차트 일봉에서 보시면 예, 일봉에서 5일선, 11선 좀 크게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5일선을 11선이 이제 21선을 딱 뚫으면서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전에 매집 흔적을 또 선침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단어 표현이 매집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가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에 좋은 징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잘 안 보지만 주봉으로 잘 보시면서 주봉에서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 21선 생명선이 다시 돌아서면서 예, 또 우상향을 하면 또 크게 갈 수 있으니까요. 9,000원까지 여러분들 차트 참조하시기 바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수가하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6,2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무난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이게 예. 만약에 시장이 좋으면 좀 더 제가 깊게 잡겠는데 시장이 또 안 좋고 그러니까 걸리면 큰 수익을 주고 안 걸리면 또 다른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나가면 네. 되니까 목표가는 8,700원. 네. 예, 여기 보시면 예, 이 지점으로 8,700원을 잡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손절가는 6,270원이니까 손절가는 6,000원까지 잡겠습니다. 아, 역시 타이탄 손절가.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주식천원 박순남 전문가님은 금호타이어를 다시 한번 추천해 주셨고 더불어서 미래 나노텍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최종 선택은 잠시 후에 장훈 씨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수용 씨를 위한 종목. 예, 이성대 전문가 오늘 종목 들어볼까요? 일단 종목 수가 몇 가지인가요? 종목 일단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아까 박순남 전문가가 오늘 종목을 별로 준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는 항상 현금이 최고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뭐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영웅처럼 뭘 사가지고 딱 올랐다 오르더라도 기분이 안 좋고 밀리면 오히려 더 열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괜히 산.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을 편입을 하는 거는 좀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대원 이제 강업같이 지금까지 계속 잘 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열어볼 맞습니다. 때마다 놀랍니다. 그 종목. 예. 예.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자화전자입니다. 지난번에 그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다가 체결이 네. 안 돼가지고 네. 예,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이제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져왔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은 불안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좀 이어지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많이 사면서 주가상으로는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동사가 이제 2010년도에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70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 즉 단기적으로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일단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 흐름상으로도 지금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상태에서 재차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오늘 3% 넘게 뛰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수는 안 좋았지만 이제 혼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예.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을 지난번에도 제가 1,500원대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드리기를 이제 만 원대 근처 오면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만 원대 사면은 좀 안전하게 맞아요. 리스크 크지 않게 할 수 있어서 만 원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짝 살짝 깨고 또 가고 깨고 또 가고 이렇게. 맞습니다. 예. 예, 밀리면 올라가고 밀리면 올라가고 하니까 뭐 이제 상대적으로 강도는 좋은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매수가는 10,2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700원인데 10,200원으로 낮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좀 별로 안 좋고 한번 출렁거릴 때 좀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올 때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이고 목표 가격은 한 1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성재 전문가님의 딱 한 종목 자화전자 설명 들어봤습니다. 우리 장홍 씨에게 사기만 하면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밥과 같은 주식이다 했는데 장홍 씨가 못 먹었던 밥을 김수용 씨가 먹길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제 잘 먹겠습니다. 네, 양치면 저희가 가스 알명수 동화약품으로 동화약품 아우 여유가 생겼어요. 임플란트 협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양팀 전략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최종 선택을 위해서 김수영 장우 씨에게 전략템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템 10초 모두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종목만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김수용 씨 결정이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김수용 씨 최종 선택 결과는요? 네, 결과는요. 자화전자 15% 매수입니다. 오, 나머지 현금을 다 올인하는 거예요? 네, 그거?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이성대 전문가의 의견대로 네, 약간 눌리면 1,200원에 손절가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SL 뭐 손절가 상향 거기는 동의하시는 거? 아, 동의하죠. 예, 좋습니다. 네. SL 손절 가격도 거의 한 19,000원 부근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씨 최종 선택 결과 들어봤습니다. 자, 장웅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주식수 스트라이크 5연승에 빛나는 장웅이 오늘 선택한 종목은요. 네네. 자, 금호타이어 비중은 10%. 매수가는 14,000원, 손절가 이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13,500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아니, 현금 20%에 10%만 금호타이어 사고 나머지 10%는 이제 미래 나노텍 사십니까? 아닙니다. 한 종목만 매수합니다. 아, 잠깐만요. 네. 왜요? 아니,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 예, 저는 금호타이어만 매수하고 싶어요. 네, 그때 네. 못 잡았기 때문에. 네. 아니, 현금 10%는 이제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거봐요. 또 막 IT, 막 BLU 하니까 그냥 금호타이어만 산 거죠? 매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에요. 자, 최종 결정 결국 금호타이어만 매수? 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남은 현금 10%를 꽉 쥐고 있는 장웅 씨인데 먼저 김수용 씨 완성된 포트폴리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용 씨 완성본이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자, 현금을 다 썼습니다. 맨 위에 보이는 10%, 예, 자화전자까지. 그 밖에 기아차, 삼성생명, 삼성전자 있고요. 아, 진짜 랩인 것 같아요. 수산 중공업, 자연과 환경. 제가 랩하게 생겼어요. 종목이 많아가지고. 스템 임플란트, SL.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김수용 씨 포트 SL이 제일 좋고요. 스템 임플란트 약간 위태해. 하지만 SL의 손절가는 일단 올려놨습니다. 수익 챙기기 위해서요. 자연과 환경, 부산 중공업. 부산 중공업이 약간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어요.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 조금 더 보여드립니다. 삼성전자, 기아차는 일단 뭐 큰 타격은 안 줄 그런 종목들이고 삼성생명은 오늘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 자화전자 실적 발표 단기 모멘텀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노리는 전략. 하지만 눌림목 매수하려고 신규 편입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현금은 제로인 상황이 됐고요. 잡히게 된다면요. 이번엔 장우시 포트를 한번 가보죠. 자, 장우 씨는 8% 넘게 수익 내고 있는 밑에 두 종목 있고 여기에 금호타이어 맨 위에 보이시죠? 10% 정도 오늘 신규 추가 매수 의견을 내셨습니다. 방망이 위에 하얀 부분, 장우 씨의 현금 10%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목 숫자는 6개 정도가 되네요. 자, 가격을 함께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약품 CJ&M 매수 가격 좋고요. 때문에 수익률도 거의 9% 가까이 육박하는데 오늘 박준남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날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대동공업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용합니다. 자, 거래가 조금 안 실리는 대동공업. 나머지 종목들도 가격을 조금 살펴보죠. 자, 일할콤은 오늘 실적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중장기로 계속 들고 있어도 좋다는 의견 들어봤었고, 서한기계공업도 아직은 좀 조용한 국면. 금호타이어, 일단은 뭐 한번 사보겠다. 첫 번째 안 잡혔기 때문에 2차 시도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매수가 14,000원 정도 불러주셨고요. 현재 효자 종목을 만들어낸 박준남 전문가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네, 주식 배틀 역쇼 내일의 수익은 어떨지 저와 함께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 이어질 텐데요.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